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5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어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조금 방송을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짧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어디죠? 어디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복음서죠.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읽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 이 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똑같은 이야기를 네 번이나 반복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린이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 여기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족보가 나와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왕의 족보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할 때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러면서 외웠죠. 그것처럼 왕의 역사가 마태복음에는 나오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왕으로 오시니가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왕의 상징은 사자예요. 사자, 동물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은 사자복음이요, 사자복음. 그러니까 이건 우리 두고두고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요,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복음서가 뭐지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이에요, 종. 섬기는 종이라고. 왕과 종은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항상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자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나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똑천 깨구리 같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몰랐을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꼭 대접받으려고 했구나. 그래서 자기를 후회하면서 설교했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존귀하신 분인데 그렇게까지 오셨는데 우린 그걸 몰랐구나 하고 설교하는 내용을 마가라는 사람이 통역을 하다가 그 내용을 듣고 그대로 옮겨 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섬기는 자. 자, 우리 사람을 섬기는 가축이 있잖아요. 소. 우리 사람을 위해서 일도 하고 물건도 실어다 나르고.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소복음입니다. 송아지복음. 예. 섬기는 자. 그래서 이런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예수님 생애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인데 그분이 철저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사람으로 우리를 섬기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아주 인간적인 교훈들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셔서 철저한 인간으로 우리를 섬기셨다. 그래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별명은 인자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와, 저분은 왕이시네. 야, 저분은 종이시구나. 와, 저분은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그 나는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저기 계신 저분이 예수님인데, 아, 저분은 왕이시구나, 종이시구나, 사람이 그게 아니라 나는, 아주 주관적이라 그래요, 이걸요. 그런 예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해도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요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주일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붙잡혀 갈 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흩어진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다 불러 모으시고 봐라. 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났잖냐. 성경이 진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게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진짜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체하고 흩어졌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모하는 말씀이 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게 하기 위한 기간이 이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는
40일 동안 계시다가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면 승천교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그 감람산 꼭대기에 승천교회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이에요, 유언.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reat Commission 그렇게 얘기합니다. Great King 하면 위대한 왕 그러잖아요. 대왕, 큰 임금 그런 말이죠. Commission이란 말은 명령, 위임, 부탁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Great Commission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맨 끝에, 마가복음 맨 끝에, 누가복음 맨 끝에, 요한복음 맨 끝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그건 귀에 있으면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왕으로서 명령하신 것, 종으로서 부탁하는 것, 사람으로서 부탁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하고 요한복음에 오신 독수리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별명을 얘기 안 했죠? 독수리 복음입니다. 그렇게 힘있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 종으로서 부탁하는 말, 그 말씀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가서 이제 내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너희들처럼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교에서 가르침 받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우리말로는요, 그레이트 커미션이지만은 큰 명령, 대명령, 위대한 명령 그렇게 안 했어요. 옛날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이것을 한자말로 이를 짓자, 위상자, 가장 높은 데 있는 명령이라 해서 지상명령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상명령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명령이 없어요. 왜? 제일 큰 명령이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니까. 이게 선교거든요.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큰 명령으로 알아서 성찬식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또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작년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어른들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래서 제자 삼교 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난 2000년 동안 선교하는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135년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교회인데, 그것은 바로 이 사명, 선교하는 일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사례비도 못 받고 교회에서 식당에서 밥을 해주고 이런 걸 못해도 말입니다. 교회에 비가 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옛날 우리 선들은 아, 이건 교회 최고의 사명은 선교하는 일이다 막 성교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쫙 이렇게 키워주신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침체되었다, 성장이 중단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교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교하지 않아서. 왜? 교회가 자기 본래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성교가 중단되고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는 침체되고 있다. 아, 너무 어렵다. 우리는 힘들어서 선교 못하겠다. 그 교회는 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또 지금과 같이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래도 제가 아까 그렇게 기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할 수 없는 것은 선교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선교가 교회 존재의 목적입니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하여 헬라어, 성경은 본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마태복음은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헬라어로 기록할 때에 본 동사, 본래 해야 될 목적은 하나입니다. 뒤에 가면 제자 삼아라. 가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건 본 동사가 아니에요. 이건 꾸미는 동사입니다. 아, 우리 청소년들 영어를 배우니까 알죠? 이건 꾸미는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서 제자 만들고 세례를 주어서 제자 만들고 또 가르쳐서 제자 만들고 지키게 해서 제자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방법은 본래적 사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지상명령. 그 최고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분부하십니다. 분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자, 그 내용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입니다. 본문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남대문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득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모여있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로 모여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데 모여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랬어요.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는 떠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잖아요. 가라. 불러서 모아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그냥 가면 안 돼요. 세 번째, 모여서 기도하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가는 것이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볼까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때 5절까지 읽었지만 8절 말씀에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외우셔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를 받게 된다. 능력을 받게 된다. 이 권능입니다. 우리 남대문교의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여러분 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 집으로, 가정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나가고, 학교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아,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결국 어디까지 나가요? 땅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땅 끝까지. 무엇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제가 여러분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믿는 사람이 결국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게 순교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람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핵심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훈련받지 않는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서 군인으로서 자격을 갖춰서 전쟁터에도 나가고 나라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병사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훈련소가 뭐냐? 이 훈련소, 우리 선배들이 옛날 저 유명한 루트나 깔뱅이나 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병사를 키우는 훈련소와 같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모여야 되잖아요. 모여서 뭐합니까? 기다려야 된다고. 성령님의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당은 여기 있지만, 예, 지금 저는 이 교회당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가 다 우리 남대문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권능을 받을 때까지. 그럼 그때 가만히 앉아있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때까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분부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순종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순종해서 모였다고. 어디에? 다락방에요. 다락방에 120명이나 모였어요. 120명이나. 그 다락방,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엄마가, 마가라는 청년의 엄마가 그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도록 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자라가지고 그 다락방에서 성찬식에 참여는 못했지만 베드로 아저씨 따라다니다가 마가복음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갚으렸네? 한 사람 뽑아야지. 그래서 뭐 했어요? 직분자를 세웠다고. 보세요, 우리 교회가 뭔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성령과 은혜와 권능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려니까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주님의 분부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공부 왜 하냐고요? 건강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해서, 권능을 받게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운동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모이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목적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분부하시는 그 일, 선교,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큰 명령, Great Commission, 이 대명령을,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요.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요 기간이, 절기가 어떤 기간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교훈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모였어요. 사람을 세웠어요. 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늘에 불의 혀가 같은 것이 막 공중에 임하고 각 사람이 임하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이 절기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베델의 집에서 우리도 똑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하신 분들이 1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모여서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비록 우리가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지만 이제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이번 오순절에는 우리 교회가 그냥 불바다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주일 첫 주가 지난 첫 주일인 오늘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아이고 집에서 예배드리니 참 좋네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아마 여러분에게 연락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 모여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걱정 엄청 하고 있어요. 아 이게 한 달 두 달 가면 아 이거 참 편하네 그만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영상 예배는 계속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도 많고 교회 나오기 힘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전혀 교회 나오실 수 없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은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못 나오신 분에게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뭐 우리 영상 예배 다 하는데 뭐 그러면 아니죠. 예수님의 분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성령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민족을 찬양케 하는 이 선교 명령을 이루어가는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자 원래 표대로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 주일인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으며 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신 그 분부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왜 어른이 되기까지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 그냥 모였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왜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어른들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왜 때로 절제를 해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기다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른들은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같이 살고 그러는데 우리는 저는 옛날 학생 시절에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요 현대문학을 공부하는데 사랑, 무정, 뭐 소나기 이런 소설 읽으라 그러더라고. 그건 전부 다 사랑 얘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미안합니다. 아주 원색적으로 그대로 표현할게요. 연애는 하지 마라 하더라고. 왜 그런 책을 읽고 하지 말라 하느냐. 이유를 몰랐어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무슨 N번방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게 막 나오는데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왜 기다려야 하며 왜 절제를 하며 왜 어른이 될 때까지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청춘예찬이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갑속에 든 칼이라고 해서 갑속에 든 칼. 우리는 칼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그런데 칼을 휘두르면 안 돼 아직까지. 갑속에 든 칼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이에요. 무조건 나가는 거 아니다. 모여라, 기다리라, 준비해라. 그리고 너희는 가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린 이름들도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왜 모여야 하며 기도하며 사람을 세우며 제자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바로 알고 교회당을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는 중에도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궁극적인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히려 기다리는 중에 우리의 사명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테레비 신문에 그냥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믿음의 청소년들과 믿음의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이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권능 받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때를 기다리는 보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어둡던 이 땅에 새로운 빛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사오니 질병과 고통과 무질서와 불의와 불평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개가마를 높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찬송하며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모여 기도함으로 성도의 할 일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부활의 기회가 된 것처럼 위기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며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분부하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잘 준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혼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서 장차 때가 될 때 이 시대와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귀한 교훈과 주님의 분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덤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일원이 되어 모여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절 후 첫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남대문 교회 이름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분부에 따라 때를 기다리며 주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